안녕하세요. 오늘은 틴트 젤로 할수 있는 가을 네일 해볼 거예요. 여름에는 이렇게 시원한 느낌 나는 꽃 아트를 틴트 젤로 할수 있고요. 이 예쁜 틴트 젤을 여름에만 쓰긴 아까우니까 가을에는 틴트 젤로 단풍나무 만들어 봤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팁에 연습하기 전에 팁 끝쪽에 있는 똥이라고 하죠? 이거 매번 파일로 갈아내기 어려웠잖아요? 제가 저희 직원쌤한테 배운 건데 쉽게 제거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사용할 팁을 한꺼번에 뭉친 다음에 최대한 겹쳐서 한꺼번에 이렇게 파일로 갈아주세요. 그러면 파일들 5벌 할 것을 한 번만으로도 팁 5개가 제거가 완벽하게 된답니다. 제가 파일로 하나하나 이거 갈고 있으니까 저희 직원쌤이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아, 덕분에 팁 작업이 아주 쉬워졌습니다. 팁 5개 준비해 주시고 이제 시작할게요. 먼저 바탕 컬러를 칠해야겠죠? 세 개는 띵콥의 T30 화이트 시럽 컬러 발라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가을에 너무 예쁜 컬러 반디 GF214 발라주겠습니다. 예쁘게 발라졌다면 컬러 젤이니까 30초 큐어 해주세요. 투콧 미리 해놨어요. 이 코코아 색은 그대로 컬러만 바를 거고, 이 화이트 시럽 젤 3개에만 장식을 해줄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골드 스팽글 이용해서 해줄 거예요. 약간 로즈 골드빛이 나는 걸 골랐습니다. 스팽글 올리기 위해 저는 지금 진순 탑 젤 바르고 있는데요. 아무거나 막 쓰시는 베이스, 탑, 클리어 젤 편하게 올려주세요. 얇으면 얇을수록 좋겠죠? 큐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스팽글을 하나하나 올려서 자리 잡아주시면 됩니다. 황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이 스팽글의 양을 좀 줄이셔야 될것 같고, 저는 괜찮으니까 욕심내서 많이 올려봤어요. 하나하나 자리를 잡고 마음에 든다면 그대로 30초 큐어해주세요. 그 다음엔 호일 장식을 해줄 건데요. 아까 장식한 스팽글이랑 최대한 색깔이 맞는 호일을 골라보았어요. 호일 찍는 법은 예전에도 알려드렸는데, 검지와 중지로 양 끝을 잡고 가운데를 엄지로 눌러서 엄지로 이렇게 톡톡 찍어서 엄지가 닿는 부분이 찍히게 하면 예쁘게 잘 찍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다른 젤을 바르지 않았고요. 아까 발랐던 바탕 컬러에 남아있는 미경화로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 완벽하게 찍히지 않을 수 있거든요. 더 진하게 찍히길 원하시면 밑에 뭐 젤링 멀티 젤이랄지 탑 젤이랄지 미경화가 많이 남는 젤을 발라주시고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틴트 젤로 단풍 네일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나뭇가지를 그려줄 건데요. 디젤 페인팅 젤에 브라운 컬러 쓸 거고, 브러쉬는 반디 11번 브러쉬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양만 아주 소량, 아주 조금이면 돼요. 라인 살짝만 그릴 거니까. 소량을 덜어서 팔레트에 붓결을 정리를 해주시고요. 손톱에 꽉 차게 나무를 그린다는 생각으로 구도를 잡아주세요. 가운데서부터 일직선으로 끝까지 내려올 건데요. 나뭇가지가 왜 나무들이 그렇잖아요. 위로 갈수록 좀 가늘어지고 아래쪽 뿌리 쪽이 가장 두껍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처음에는 힘을 빼고 그렸다가 천천히 붓을 눌러가면서 두께를 점차 만들어줬어요. 그래도 붓 자체가 워낙 얇으니까 아래쪽이 상대적으로 원하는 두께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아래쪽만 조금 더 두껍게 덧칠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나뭇가지들을 그려주시면 돼요. 나뭇가지도 똑같아요. 처음 시작은 가늘게, 그리고 뭐 나무의 몸통 부분으로 갈수록 가지를 두껍게
그려주면 조금 더 멋스럽고 사실적으로 나뭇가지가 완성이 됩니다. 저랑 같은 방향으로 그리실 거면 처음에 힘을 빼고 그리다가 점점 붓을 눌러주셔야 두껍게 완성이 되고요. 한 번에 두껍게 완성이 되지 않았다면 저처럼 중간부터 이어서 끝까지 한번더 두껍게 처리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팁을 돌려서 처음에 두껍게 하고 끝으로 갈수록 힘을 빼주는 게 작업이 더 쉽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 손님 손에 시술할 때 손님 손막 돌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할 때도 팁을 최대한 돌리지 않고 작업하는 걸로 연습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팁을 돌리지 않고도 거꾸로 방향에 하기 좋은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처음에 진하게 했다가 붓을 살짝 들어주면 괜찮겠죠? 큰 나뭇가지는 다 구도를 잡은 것 같고 이제 잔가지를 그려줄 거예요. 잔가지도 마찬가지로 2차로 그린 가지에 가까운 부분이 두껍게 끝으로 갈수록 점점 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건 라인이 매우 길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처음에 진하게 점점 붓을 들어서 힘을 빼가면서 그리고 있어요. 물론 손을 돌리기 너무 어려운 방향이 있다면 아까처럼 처음엔 살살 갈수록 붓을 눌러서 진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라인 그리기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중간중간 각휘어 해가면서 그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완성이 되었다면 그대로 30초 큐어 해주세요. 이제 어려운 거다 끝났어요. 틴트젤 쓸 거예요. NCJ 12번 노란색 컬러 쓸 거고요. 브러쉬에 묻은 양을 최대한 덜어내서 조금만 남긴 다음에 콩콩콩콩 전체적으로 그래도 뒤에 하얀색이 보이도록 적당한 곳에 찍어주세요. 이렇게 노란색만 발라놔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마음에 들게 찍혔다면 그대로 1분 큐어해주세요. 다음으로 NCJ 1번 주황색 컬러 발라줄 거예요. 이번에도 브러쉬에 묻은 양을 최대한 덜어내고 노란색보다 더 적은 양을 콕콕콕콕 찍어주세요. 너무 많이 하면 노란색이 더 밝으니까 다 가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지 않은 양만 적당히 찍어주시고 이렇게 됐다면 1분 큐어할게요. 지금도 예쁘지만 전체 코코아 색과 맞추기 위해서 빨간색을 한번더 칠해줄 거예요. 우리 단풍나뭇잎에 갈색, 뭐 주황색, 빨간색 섞여 있는 느낌 나잖아요. 그걸 표현한 거고요. 빨간색은 주황색 발랐던 양보다 훨씬 더 조금만 찍어주세요. 이때 노란색이랑 주황색 있는 곳에 겹쳐도 괜찮습니다. 더 적은 양만 찍어주세요. 밑에 깔아놓은 노란색과 주황색이 안 보이면 안 되니까 조금만, 네, 적당한 위치에 찍어주시고 마음에 든다면 그대로 1분 큐어 해주세요.
제 경험상 NC데이 틴트젤 빨간색은 1분 큐어 해도 큐어가 잘안 되더라고요. 탑젤 바르려고 하면 다 번져버려서 저는 한 4분 정도 큐어합니다. 큐어가 되는 건지 시간이 지나서 마르는 건지 모를 정도로 큐어가 오래 걸려요. 참고해 주시고요. 짜잔! 지금 띵콕 광탑 발라서 유광으로 5개 다 마무리한 모습이에요. 유광으로 해도 너무너무 예쁘지만 저는 포인트 되는 아트들에 키젤 꼬무탑 발라서 무광으로 마무리 해줄 거예요. 다 발랐다면 1분 큐어 해주세요. 짜잔!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예뻤지만 확실히 무광탑은 아트를 뽀샤시하게 필터 씌운 느낌을 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반짝이들 있었던 것도 한톤 눌러주면서 더 차분하고 고급스럽게 되었고요. 단풍나무도 뭔가 더 그림 같은 느낌이랄까? 재료만 있으면 쉽게 할수 있는 아트니까 가을이 가기 전에 꼭 한번 해보세요.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